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의지의 히어로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의지의 히어로 업데이트가 또 됐습니다. 스키맵 저번 시간에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 요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다섯 가지의 요 헬멧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일 해보고 싶었던 얼음 나이트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음 나이트 같은 경우에 무기 구성을 보면은 이첫 번째 아이시클이라는 건데, 저번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얼음 조각을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술록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렇게 전구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투구고요. 골키퍼 같은 경우에 저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무기가 또 추가가 되었네요. 요번에 여러분들 스킬맵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얼음 상자가 좀 많이 나와야지 저런 투구들을 뽑는데 안 나와. 제가 저번 시간에 한 10판 넘게 했는데 딱한번 봤어요. 얼음 상자 등장 확률이 굉장히 극악인 것 같습니다. 썬나이트에 이어가지고 새로운 나이트 캐릭터가 이 친구입니다. 과연 어떤 느낌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와, 얼음창이에요. 첫 번째 무기. 와, 뭐 느낌 있는데? 바로 대형 얼음 도끼까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얼음 도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사신 낫을 써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창이 버프를 먹어가지고 일반 맵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그리고 대망의 요번 무기. 아이시클. 아, 이거는 그거네. 수리검이네, 수리검. 그렇다면 이 얼음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대용이네. 아이템의 모양만 바뀝니다. 새로운 무기가 추가된 것도 아니에요. 일단 뭐 한번 키워봅시다. 아니, 나이트 계열 투구들은 좀 빛났으면 좋겠어요. 좀 차별화되게. 얘도 이렇게 파란빛으로 확 빛나면 진짜 간지날 것 같은데. 밤 되니까 잘안 보여요, 일단. 찔러주고요, 찔러주고요, 찔러, 찔러, 찔러. 야, 창이 진짜 사기야. 엄마야. 호우. 자, 수리검 5레벨 달성했어요. 계속 쭉쭉 올라가 봅시다. 랄랄랄랄. 가볍게 처리. 우와! 얼음 수리검, 이거, 묵직한데요? 샵샵샵샵샵샵. 나이스! 6레벨! 엄청납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구요. 샵. 터트려주고. 아, 그럼 얼음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맵이 좀 좋을까요? 얼음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창이 있기 때문에 할로윈 맵에서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무기들이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얼음창. 어우. 그리고 내려와. 헐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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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
신수리가. 어, 하나하나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아이고! 나오세요! 갈 길이 바쁩니다, 제가. 당신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좋아, 8레벨! 꽝. 와, 얼음 수리검 크기 커진 거 봐. 8레벨 얼음 수리검. 이거 말렙 찍으면 어떤 느낌 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사례버스 튀어나와! 샤라랄라랄랄라. 좀 많이 아플 거야. 자, 창도 6레벨이거든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리치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와, 9레벨. 아, 이거 얼음 수리검 말렙 찍는 거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죽길 바라야 되겠어요. 저거 잡아라. 폐사 좀 처리해줘. 잡아줘! 저 친구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웬만하면 펫이 그냥 잡게 둡시다. 그렇지. 와, 큰 거 봐. 얼음 조각. 미쳤다. 확실히 얼음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밝아야 잘 보여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미리 한번 터뜨립시다. 터뜨리고. 저 보이세요? 이거 얼음 조각들 보이십니까? 크기? 자, 말렙 찍자. 아, 이게 말렙 안 주네. 얼음창도 리치 크기가 아주 달달해요. 말렙! 아, 나와! 오! 한방 한방이 이제 그냥 우박 수준이 아니라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아, 우와. 애들 잡는 거 봐요. 잡잡잡잡. 잡잡잡잡잡잡잡. 그렇지. 아, 500보스. 으아, 가지야. 따. 아, 말렙 부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네. 자, 그렇다면 해적 맵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 친구가 해적 맵에서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볼게요. 내려오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밀어채기구요. 내려가구요. 내려가세요. 호이. 근데 뭐 해적 맵에서 딱히 좋다 나쁘다 느낌은 별로 없네요. 5레벨. 자, 200렙 보스 내려오시구요. 빨리 지나갈게요. 좋아, 6레벨 순조롭다. 이번엔 만렙 얼음덩어리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호잇 호잇 호잇. 아아! 아 진짜 말렙 간드앗 갑오찌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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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무기 좀 주세요. 아이씨. 아, 얼음수리건 필요 없어요. 내려오시고 갑니다. 빠르게 잡습니다. 먹어주고 335. 오케이. 아, 잡고요. 터트린 다음에 빵. 얼음창. 아, 너무 골고루 올라간다 이거. 일단 쓰고 있는데 딱히 크게 좋은 느낌은 못 느끼겠습니다. 그냥 정말 약간 뽀대용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무기 구성은 진짜 괜찮습니다. 수리검이랑 창이랑 표창 다 괜찮은 무기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대형 얼음 도끼가 좀 쓸데없어서 그렇긴 한데 적어도 그냥 이것도 만렙 찍으면 겁나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좋아, 8레벨. 이제 얼음 덩어리에서 다 짱돌로 바뀌었죠? 나와요. 오케이. 됐다. 아, 얼음창 말고 만렙 수리검 좀 보여주라. 자, 아,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거. 자, 9레벨 9레벨 호호. 제발. 아, 좀 나와라. 아, 보스가 문젠데요 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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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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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500점까지 켜왔습니다. 제발. 아, 쫄 거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얼음창 틀고 그냥 가면 돼. 그렇지. 마지막 끝나요. 아이고, 이번에는 얼음 도끼가 8레벨이 돼버렸네요. 와우. 제발 말렙. 아, 진짜 징하다 징해. 오 마이 갓. 이거 의도치 않게 대형 도끼가 9레벨이 돼버렸네요. 이거 한번 써봅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똑같아요. 낫이랑 모양만 다릅니다. 나와. 오, 옆으로 썰어버리는 맛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하, 야, 이거 왜 말렙 안 줘 도대체. 어? 아, 말렙 되면 분명히 모습 바뀔 것 같은데 좀. 헐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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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제발 말렙! No. 야 진짜 대형 도끼가 말렙이 돼버렸네 이거. 와 도끼 크기 보이세요? 이걸로 진짜 뚝배기 찍으면 다 날아가겠는데? 일로 와봐 네덜 일로 와봐 뚝배기 이거 써야 돼요.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말렙 트리고 이대로 못 보고 끝낼 순 없어. 나와봐. 나와! 호이씨. 호이씨, 이거 멀 때만 크지. 으이씨. 좋아! 이렇게 해서, 얼음수리 검도 말렙 찍었습니다. 와, 슉. 뭐야. 바뀌는 게 없잖아. 그냥 똑같잖아. 아 그냥 얼음 덩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커지는 거네요. 레벨 올라가면서 헬로 와 쓸어버린다 쩌라라라라라 도끼 큰 거 봐. 아 이거 계속 쓰다 보니까 괜찮은데. 아 왜 이게 낫이 좀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일자로 공격하는 놈이라 덩치가 큰 애들 아니면은 이렇게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제요로 얼음 나이트 한번 써봤는데 그냥 무기 구성 무난하고 전체적으로 무기 스킨 같은 게 딱 얼음 스킨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간지가 나는 정도?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상작강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